고도리의 탄생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인 호돌이는 우리 민족의 대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를 캐릭터화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이 호랑이임을 각인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간 많은 올림픽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캐릭터화됐지만 호랑이를 캐릭터화한 적은 호돌이가 처음이었다. 30년 전에 호돌이가 탄생할 때요,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큰 행사를 하게 됐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서울올림픽을 홍보할까? 이럴 때 이제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좋을까 했더니 제일 많이 응답한 것이 1등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그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참 우연히 운이 좋게 제가 낸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보이게 됐고, 참 저는 지금도 호돌이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참 덕을 많이 받습니다. 야생의 공포와 무서움을 대표하는 맹수의 왕 호랑이. 어떻게 호랑이는 한국인들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을까? 한국에서 호랑이는 단순히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경남 울주군 방구대의 암각화, 단군신화에 나오는 호랑이의 이야기, 고구려 고군벽화 사신도에 나오는 백호 등이 오랜 시간 호랑이와 함께해온 한민족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민화나 민담 속에는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때 호랑이의 모습은 무서운 실존 호랑이의 모습보다는 정강가는 해학적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 특징이 있었다. 호랑이가 사실 전시가 아니고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였죠. 저 비도에 보면은 호한마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걸 얘기할 때 호한마마였거든요. 그만큼 이 호한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죠. 어떤 민화나 이야기에서는 호랑이가 굉장히 어리석으면서도 또 익살스럽고 또 해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런 자연과의 상호작용에서 두려움을 오히려 이제 해학적인 것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을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제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민화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까치 호랑이를 들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 가장 약한 동물이 골려주는 조선시대 후기 사회문화적인 얘기를 해학적으로 비꼬는 겁니다. 호랑이는 양반으로 표현을 될 수가 있고, 까치는 선량한 민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 사회이지만 사실은 민중들이 약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모를 주기도 하고, 양반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서민들, 평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나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까치호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약 5가지 종류로 나뉜다. 인도의 벵갈 호랑이, 인도네시아 섬의 수마트라 호랑이 등이 대표적인데, 한국 호랑이는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호랑이라 불리는 종으로 백두산 호랑이라고도 불린다. 한국 호랑이는 다른 종들과 다르게 겨울에 추운 지방에서 살아간다. 그 때문에 털이 길고 먹잇감을 잡아먹는 특성 또한 다른 호랑이들과 비교된다. 다른 호랑이와 비교를 했을 때 한국 호랑이가 체격이 월등히 크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벵갈 호랑이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 호랑이는 털이 더 길어지고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94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멸종이 됐고요. 단 동물원에서만 한국 호랑이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에 먹잇감을 구하기는 힘들다. 한국 호랑이가 용맹하고 강인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자연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해가 진 뒤부터 이른 아침까지 활동하는 특성을 지닌 한국 호랑이. 몰래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공격하여 잡아먹는 영특함을 가진 동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호랑이의 자취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여기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한국 호랑이를 20여 년간 찾고 있는 한국 호랑이 보호협회의 임순남 소장님을 만나보자. 이차 어떤 용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전방 들어가서 잘 때 그 나의 숙소에 숙소로 사용하는 차입니다. 아, DMZ 같은데 찾아볼까요? 예, DMZ 들어가서 이제 거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방탄차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호랑이 조사할 때는 한 3개월간 내가 저 텐트 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호랑이가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뭐 일주일, 뭐 닷새 이렇게, 한 달에 닷새 이렇게 조사 나갑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녹화기를 놓고 했었고요. 또 뭐 소형 카메라 뭐 이런 걸 또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돌아가는 게 좀 좋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런 카메라로 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그 밤에 그 볼 수 있는 그런 장비 카메라가 있고, 또 이제 소리를 한번 냅니다. 호랑이 소리를 내면은 밤에 그 호랑이 있는 지역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구애 소리를 내면은 그 다음날 이제 눈이 있는 데로 조사를 해서 발자국이 왔나 안 왔나 그런 건데. 우리나라 대표 동물의 종이고 우리나라 대표 동물인데 이걸 하루빨리 우리가 보호해서 이 강인한 이 동물을 우리가 다시 이 한반도에서 띄워놓을 때 우리 후세들은 이 용맹성 이 호랑이 같은 그 기운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힘차게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나오는 거죠. 호랑이는 한민족과 수천 년을 함께 해왔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호랑이가 한국 문화에 뿌리 내린 정신과 기상은 지금의 한민족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자연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 용맹한 기운과 기백은 앞으로도 한국인의 문화와 오래오래 함께할 것이라 생각해본다.